가만있어 보자. 이 시아버지가 축하 선물로 차를 바꿔줄까 아니면 용돈을 두둑하게 넣어줄까? 어? 아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데 무슨 얘기해봐. 내가 다 들어줄게. 특별히 갖고 싶은 건 없는데 대신 소원이 하나 있어요, 아버님. 소원? 그래. 아, 말해봐. 내가 뭐든 다 들어줄게. 어머님, 이제 미쓰리 생활 그만하게 해주세요. 뭐?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되실 건데 도우미 복 입고 집안일하는 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, 아버님. 아이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. 저 그동안 너무너무 속상했어요, 아버님. 에이. 하지만 그건... 제발요, 아버님. 저 돈도 비싼 백도 필요 없어요. 그냥 어머님께서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 그거 하나면 돼요. 제발요, 아버님. 손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? 그게 네 소원이라면... 알았다. 아이, 오빠! 안 돼! 아, 그냥 비싼 백을 사주던지 돈을 줘, 돈을! 회장님, 저 진짜 잘할게요. 지난 과오를 잊기 위해서라도 구회장님 가정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. 새아가랑 구회장님 귀한 손주 제가 극진히 잘 보살필게요. 네? 아버님, 저 소원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야야, 너 욕심이 지나치다. 아니, 임신한 거 가지고 무슨 대목 장사해? 적당히 해. 오빠! 그래. 뭔데? 이 집 안살림을 저한테 맡겨주세요. 뭐? 뭐? 살림 정권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이 집 맏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제 능력 보여드리고 싶어요. 시아버지 애정을 등에 업고 이제 집안 경영권까지 차지하겠다? 양다리, 그렇게는 안 되지.